어때 오빠는 어때 너만 있으면 돼 너는 하나 졸업입니다. 다시 하라면 제일 못하겠는 활동은 작업의 정석. 할 말이 없네. 이게 왜 상이야? 이게 왜 상이야? 아, 핑크색 머리요. 정말 다시 하고 싶은 무대 중에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진짜 둘 다 싫거든요. 이거는 1등과 3등의 대결이지만 제 마음속으로는요 이거는 끝났어. 이미 러브야 블랙생 작정 먹어야 하나. 여러분들은 박빙이겠지만 저는 고민이 없어요. 당연히 러브야. 당연히 작업의 정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아니 제가 알기로는 작업의 정석 활동했을 때는 저게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저는 작업의 정석이 노래가 싫은 게 아니에요. 그 무대가 별로인 게 아니라 그 앨범이 조금 안 됐었어요. 다른 앨범이었기. 그래서 약간 조금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작업의 정석이 싫은 게 아니에요. 뽕짝 뛰려고 싫어했어요. 뽕짝 뛰리라고 싫어하지 않긴 했는데, 아, 약간 그거보다 작정 재현해줘? 작정을 왜 재현을 해야 돼? 끝난 줄 알았죠?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이 노래를 하겠습니다.